헛된 겁니다. 헛됨 가운데 그나마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그래도 귀한 게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헛되고 헛된 가운데 비교했을 때, 그것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그 중에 귀한 가치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최상으로 귀합니다. 최상으로. 그러니까 전도서만 보면은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허무하면 깨닫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허무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허무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요. 허무함에 대한 대안.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자본주의에 대한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에 대한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아니. 자본주의에 대한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본주의 가지고 안 되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구조 가지고 만족해요? 안 돼요. 공산주의 구조 가지고 만족해요? 안 돼요.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첫째.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솔로몬은 역대 최고 재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 누구예요? 이건희, 뭐, 이병철 회장님, 또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뭐, 제일교포 중에 손정의, 뭐,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는 빌 게이츠. 예, 우리는 빌 게이츠를 본받으려고 안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빌 게이츠 엄청 좋아합니다. 빌 게이츠가 뭐, 책을 내면 엄청 봅니다. 빌 게이츠가 뭐, 영상 하나 찍으면 그걸 막 엄청 본 조회수가 막 엄청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워렌 버핏이 주식 책 내잖아요. 다른 주식 책안 팔려도 워렌 버핏이 주식 책낸 거는 그 워렌 버핏이랑 몇분 대화하는데 매덕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몇 천만 원인가 매덕을 내야 워렌 버핏이랑 몇분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이랑 매일 대화한대요. 매일 전화하는 타임이 있다고 그러죠.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예, 둘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서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화를 하는데 둘이 통화더래. 그래서 첫 만남에 2시간 동안 대화했대요. 예, 그렇게 서로서로, 예, 그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소망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그것도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헛되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얘기했다 이거예요.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한테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치매를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 치매. 치매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내 지금 뇌가 굴러가는 이 정보력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치매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또, 김권삼 목사가 치매 두려워한다고 했다. 뭐, 이렇게. 뭐, 기사낼 뿐 없겠지만. 그렇게 내면 또 이제 가짜뉴스 생산자다. 이래가지고. 또 경고 먹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근데 뇌가 정지된 날이 온다니까. 그걸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뭘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워렌 버핏도 뭘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후세계를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죽기 전이면. 그러니까 사후세계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사후세계 대처는 언제 잘하게 되느냐? 이땅 가운데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보아도 만족이 없어. 참 만족이 없어. Satisfy. 만족이 없어. 기쁨이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기쁨은 줄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로 세상에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럼 세상 사랑 안 하면 뭐하고 살라고? 움막에서 살라고? 뭐 어떻게 살라고? 기도원에서 뭐 계속 기도만 하면서 살까? 뭐 이렇게 배 비유 아세요? 우리는 배 안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배는 어디 떠 있어요? 배? 물 위에 떠 있어요. 배죠. 물이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에 서 있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둥둥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지금 온 세상이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는데 풍파가 일어나도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의심이 되면 빠지죠. 근데 믿으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그 이런 두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너무 헷갈려한다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세상을 멀리하라 그러고 어떤 찬양에서 그 맞아 사명. 아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세상은 세상을 뭐 바라보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찬양했다 저 찬양했다 하면 헷갈리게 될 수 있다 이거죠.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있다? 믿음 위에 있다. 배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기도 수도원식 신앙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으로 여러분들 꼭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이 억지로 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 모여 있었던 것이었죠. 아마 숫자만 몇만 명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몇천 명씩, 두 번째 설교에도 몇천 명씩. 그러니까 남자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진짜 몇만 명.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몇만 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수용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사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야 이거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예수님 뒤집어지겠어요. 뭐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 사도들의 교육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 가운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 열매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뭐라 불렀더라? 크리천이라 불렀더라. 예. 그거 나와요? 사도행전 1, 2, 3, 예. 사도행전 1, 2, 3, 그 아래 만화에 나옵니다. 내가 사도행전 1, 2, 3 그 만화 봤거든요. 예. 할렐루야. 예. 그 고개 조절을 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는 방법이 있어요. 고개 조절만 잘하면.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졸고 있는데도 다 알고 있더래. 조는 것 같은데도 설명을 나중에 딱 물어봤더니 다 알고 있더래.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일단 초신자가 오면은 2, 3년은 졸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정신 차린대요. 2, 3년 후면. 그 2, 3년 동안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축사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귀신이 나가고. 아니, 그런 상태라고 다 100% 그런 게 아니라. 100%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예, 헛되고 헛된 가운데 어떤 헛됨이 있는지 제가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좀 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예,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2절, 전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헛댐들 중에 헛댐입니다. 여러 헛댐들이 많이 있죠. 여러 헛댐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도 헛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헛돼요. 근데 내 인생에도 헛댐이 있다. 그 딱 하나의 단수 헛댐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단수 헛댐이 존재. 그 이거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헛댐들 중에 헛댐. 복수, 단수 이렇게 되어지는데 복수, 단수가 나눠져야 돼요. 헛댐들 중에 헛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란 단어가 그냥 모든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 그 모든 것. 딱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어떤 걸 지목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야 70,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살면 120 이렇게 살잖아요. 예, 근데 결국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 영생의 상급을 계속 쌓아놓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계속 쌓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상을 계속 남모르게 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내가 뉴스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봤는데 강남에 침수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빌라인가? 건물? 어떤 건물 주차장 앞에 방수시설을 딱 방수벽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다 주차장 침수되고 막 지하 침수되고 그러는데 그 건물만 주차장에 물이 하나도 안 잤어. 나는 그 뉴스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 홍수 날 때마다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 건물에. 아, 지금 한 두세 번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긴 맨날 뉴스거리로 나와. 거기만 무사하더라. 거기만 무사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댓글에 했는데 댓글 진짜 웃기더라고. 야, 두세 번 이렇게 막은 거면 본점 뽑았네. 이렇게 나오더라. 본점 뽑았네. 근데 많은 건물들, 그거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본전 못 뽑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이 온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창수가 온다 그랬어요. 홍수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홍수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홍수는 와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보실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주추 반석 위에 놓고 사는 자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산상순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자. 나중에 죽어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복 말고 하나님 복.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 할렐루야. 예배자의 복. 할렐루야. 때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복. 필요한 것. 부자를 되기 위해서 팍팍 채우시는 복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탁탁탁탁 딱.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리미리 채우셨으면 좋겠는데 아 왜 조마조마하게 딱딱딱 채우시냐. 조마조마하게 딱딱딱딱 채우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감사한다니까요. 근데 미리 너무 채워주면 교만해져. 그리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 스릴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해 모든 걸 드립니다. 막 이렇게 계속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그 처음부터 많이 주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채워주시는 복. 할렐루야. 예. 그 복을 원하십니까? 그 복을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실 수 있는데. 한꺼번에 팍팍 주시지, 왜? 예? 이렇게 뭐 이야기 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근차근씩 다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헛댐들 가운데 모든 것이 헛댐, 모든 것이 헛댐 가운데 헛댐이 있고 그 모든 것, 딱 어떤 부분들이 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헛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헛댐들이 많은 가운데 비교해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교해보면
그래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땅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도 땅에서 가치 있는 것. 그 몇 가지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그 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자, 이 수고라는 이 단어, 이 수고라고 한 단어, 이거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또 구체적인 뜻이 아마르라고 한 단어인데, 아마르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이 고생이라는 뜻도 됩니다. 노동이라는 뜻도 됩니다. 슬픔이라는 뜻도 됩니다. 슬픔. 그래서 슬퍼하면서 어려우면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고생이 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생이 있으면 그래도 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전도자의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그래서 여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랑 부딪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을 개조하는 것이냐, 뭐 여기 땅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들이랑 옛날에 많이 나눴죠. 따라 올람, 올람이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긴 시간이라는 뜻도 돼요. 긴 시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뜻도 되고, 보통 forever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긴 시간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올람, 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죠. 그럼 다음 세대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떠나가고 땅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허무주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특별히 전도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허무한 것이라. 그 이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허무한 뉘앙스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당연한 거죠.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 이러면 재밌을까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남쪽에서 떴다가 갑자기 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흔들렸다가 해가 갑자기 방글 웃는다거나 옛날에 어렸을 때 동화 보면은 해보고 해님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해가 이렇게 웃고 있는. 예. 근데 그럴 거 없다 이거예요. 해는 해라 이거예요. 해는 해라 이거예요. 꼭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예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계속 뭐 더 볼 것 없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인 것이죠. 근데 그럼 반복되는 가운데 그 반복되는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 고생이 있다 이거예요. 노동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곤하다. 예, 그 피곤하다는 이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로마서에서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계도 지금 노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고생 가운데, 자연계도 고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계가 언제 회복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영화 보라 한번 봐보시라고 했는데 그거 보면 어떤 지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지방에 당근인가? 뭐 그게 재배가 되는데 당근이 요따만 해. 부흥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뭄이 막 일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멀리 떠나갔어요. 동물들, 아니, 놔둬도 돼요. 놔둬도 돼. 괜찮아, 괜찮아. 동물들도 멀리 떠나갔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동물들이 찾아와.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진짜 배추인가? 배추가 이따만해요. 이따만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GMO산 당근 그리고 GMO산 콩인 것입니다. 조작된 거죠. 이거 유전자 조작돼가지고 그 수박도 씨가 없죠. 수박도 씨가 없죠. 수박 잘 고르는 방법 배웠다 그래.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수박 꼭지 보는 법 배웠어? 야 그래 내가 들었어. 수박 꼭지 보는 법. 좋은 수박 맛있는 수박 그 얻는 방법. 근데 회복이 만물이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더 그거보다 더 맛있었을 겁니다. 더 맛있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수박바보다 더 맛있는 수박바 아세요? 예, 더 맛있는 엄청 맛있는 수박. 굉장히 좀 배고프신데 제가 얘기해서. 근데 아무튼 만물이 지금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뭔가 고생하고 만물도 지금 고생하는 어떤 이면 가운데 계속 일상 반복되는 그런 피곤한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도 고생을 하고 우리가 땅과 함께 또 고생을 해야 땀을 흘리고 해야 소산물이 조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에 비해서 별로 이제 많이 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식으로 피곤하게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여러분들 영상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수백 개를 만드는데 조회수가 많은 건 하나도 없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나 그럴 때 많이 있었어. 얼마나 절망이 됐는데 나 진짜 이거는 진짜 백만감이다. 그리고 나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 나 혼자. 근데 딱 올렸는데 별로 안 봐.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절망이 돼. 그런 게 뭐 한두 개라 해야지. 근데 별 생각 없이 딱 올렸는데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봐요. 요즘에 쇼츠라는 게 나왔는데 쇼츠라는 게 나와. 어떤 분 감자 캐는 거 누가 올렸는데 감자 캐는 거 올렸는데 그거 몇십만을 보는 거예요. 우와 내가 몇 시간 동안 만든 영상 그거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데 감자 캐는 그냥 잠깐 올렸는데 그게 몇십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예, 고양이 막 야옹야옹 하는 거 잠깐 올렸는데 그거 몇십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근데 아무튼 그 허무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많이 막 노력한 거에 비해서 조금 좀 안 되다가 그러다 갑자기 막 누워 자고 깨었으니 갑자기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 피곤한 자연계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리 한번 따라해 보실. 이리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상태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리 돌아가고 있고 저리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예, 그렇게 불다가 한번 따라해 보실. 불다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불다가 이게 할라크라운다는 거. 하 배웠죠? 가래 끓는 할라크. 예. 칼라크란다는. 이건 불다가, 이게 이제, 분사 형태인데, 이거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르면 흐름. 한번 따르면 인생은 흐름이다. 인생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보조를 맞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인도하실 때도, 그 하나님은 이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세팅된 환경은 다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보셔야지. 근데 막 안 되는데 그 뭐 키보드나 뭐 세션들이나 이 싱어들이 안 받쳐주는데 이야 막 혼자서 막 하면서 하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인 역량으로 개인의 흐름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저 뭐 하고 있지 막 그러면서 그 물음표를 가지고 그 사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불할 수 있다 할 때 동의가 되는 만큼 흐름에 맞게만 딱딱딱 그만큼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끝내면 이미 흐름이 다 있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애들 때는 애들의 흐름이 있고 또 이제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또 이제 흐름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 때에 또 다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때는 팍팍 잘 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안 되는 때는 겹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이 딱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게 딱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새벽에 크게 노래하는 자는 옆집에게, 옆집 사람에게 아침부터 뭐예요? 핀잔을 받게 돼. 그런 어떤 말씀이 있거든요. 새벽부터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 그 자기 좋은 거 나누려면 낮에 나누지.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야 복권 당첨이다 막 이러면, 예? 아 죄송합니다. 복권 당첨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그렇다 이거, 얘가 그런 이야 이러면서 이거 보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복권 당첨되면 숨깁니까? 근데 아무튼 이야 막 잘됐다 막 그런, 그게 때에 맞게 흐름에 맞게 해야지. 다 자고 있는 흐름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애들, 아유 너희들이 말씀을 그래도 막 듣고 웃네. 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예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찬양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차렷 열중쇼를 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또 놀 때가 있고, 놀 때는 또 어떻게? 놀 때는 열심히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운동할 때는 또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이따가 전도서 3장에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근데 때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그때 그것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회개할 때가 있는 게 가장 중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이거든요. 회개할 때도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도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허다한 사람들이 음녀에 넘어졌다. 잠언에는 허다한 남자들이 음녀에 무너진다라고 잠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인을 버리고, 젊었을 때 그 결혼했던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강지처, 그러니까 고생했을 때 함께 했었던 사람 버리고 그렇게 만약에 음녀를 쫓아간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조강지처를 다 버리더라고.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고생했을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 다 버리고 정욕을 쫓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내가 그 어저께 봤는데 다 욕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전 나쁜 놈이 아니에요. 막 욕이 나가요. 막 댓글에. 저희 뭐 이러면서 욕이 나가. 조강지처를 버리.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하고 한 여자 안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사별을 하게 된 경우는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할 수도 있는, 사별을 하게 된 경우는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사별을 하게 된 경우. 근데 나처럼 그냥 지내면 한번 따라면 더욱,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면 더욱 한번 따라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예, 제가 저희 장모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 일찍 이제 여의시고 혼자 계속 지내는데, 그러니까 딸 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잖아요. 그 사위의 사랑도 받으시잖아요. 사위의 사랑 받으시잖아요. 이번에 장모님 지금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우리들 계속 지금 문안 가고 막 그러는데, 그 되게 이제 몸이 아프셨을 때는 문안 갔을 때 그냥 조금 이제 만나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몸이 안 아프신 가운데 무난하니까 더 오래 있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일날 굉장히 졸렸는데 계속 더 있기 원하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옆에 이제 아내랑 장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옆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는 믿을 게 못돼. 사위는 믿을 게 못돼. 딸이 중요해. 딸이. 근데 아무튼 내가 너무 디스를 내가지고 내가 셀프 디스를.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근데 어떤 흐름이냐? 어떤 흐름이냐? 반복되는 흐름인데 그 이면에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자를요. 사파리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좋죠. 근데 실제 자연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내가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하나 딱 눌렀더니 뭐 고양이 개 뭐 막 알고리즘으로 막 떠요. 그래서 쇼츠로 막 가끔씩 뭐 보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희 이제 친척 누님 중에 개 키우는 누님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아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똥 치워줘야지. 오줌 치워줘야지. 똥 오줌.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한번 우리 한번 개 어때? 그러니까 당신이 똥 치워 나한테. 똥이 문제. 똥이. 오줌 똥이 문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이뻐 보이죠. 근데 그 이면에 그러니까 애도 사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애가 문제가 뭐예요? 똥. 근데 똥도 귀하대. 어떤 분 내가 실제 딱 보니까 아이고 똥이 황금똥이네 이러면서 아이고 똥도 좋아 똥도 좋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러는데 예. 근데 아무튼 예, 그 흐름 이면에 고생이 있는 것이죠. 피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노동을 해요. 때는 모든 분야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분야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만족함 원하세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만족함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이 땅 가운데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빌 게이츠도 만족함 없을걸요. 빌 게이츠도 만족함 없을걸요. 1분에 몇 억씩 번다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 근데도 만족함이 없을걸요.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분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극도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 다바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 다바림 모든 그 만물인데 다바르, 여러분들 다바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말씀, 만물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와 만물이란 단어가 이게 매칭이 됩니다. 다바르. 예.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뭐예요?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 이런 광야로부터 광야에서 미는 전치사고 나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드바르 하면은 말씀이 많은 뭐 이런 뜻이 뜻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느 곳이다? 말씀이 많은 곳이다. 예, 근데 모든 만물이 뭘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피곤함이 생긴 거예요. 만물 가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인생 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 해 아래 예, 이런 것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인생은 고생이라 이거예요. 인생은 노동이라 이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게 진리라 이거예요. 이미 한 일 이미 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 이미 한 일이 아닙니다. 니팔 형태입니다. 니팔 히브리어 동사 니팔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따라 하게 되어진 일 이미 하게 되어진 일. 우리가 여러분들 살 때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그 제가 유튜브 보는데 동기부여 영상이 몇 개 떠가지고 제가 그거 좀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서장훈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장훈이 뭐라 그러냐? 서장훈이 뭐라 그러냐? 자기 일을 즐겁게 한다? 나는 그런 얘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는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는 고생을 하면서만 살아가지고, 뭐 자기 일을 즐겁게 한다? 그거 다 개뻥이야. 막 이렇게 심하게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막 팍팍 받더라고. 팍팍 받더라고. 예. 목사님이 그 목회를, 물론 이제 어떤 소망이 있어서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목회를 다시 하라 그러면 이거 진짜 다시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유, 저렇게 설교 계속 매주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뭐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할 수 있는데 해보시란 말이에요. 매주 하루에 세 번 눈 동그랗게 뜨면서 뭘 원, 막 굉장히 뭘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막 죄송한데 아무 생각 없진 않지만 막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애들까지 앞에 있어. 근데 애들 할렐루야 너무 귀합니다. 애들이 앞에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애들 때문에 저희 교회는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다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게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근데 실제로 해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공부도 재밌게 하는 애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일도 재밌는 게 있는데 자기 원하는 게 있죠. 소원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애들 적성에 맞게 애들이 진짜 재밌어 하는 일 그거를 이제 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어딨어 인생. 해보면 다 힘들지. 해보면 다 힘들지. 농구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내가 조카가 한국에 왔을 때 농구 조금 같이 해줬다가 내가 다시는 농구가 안 잡습니다. 한 번도 안 농구하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가가지고 두 게임 뛰었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야 내가 체력이 진짜 많이 없어졌구나. 근데 조카가 또 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오는데 농구하는 거 보내오는 거야. 지겨워 지겨워. 입에 단내가 나는 것 같아. 지겨워 지겨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탁 그 파고 들어가면 그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은 축구 전후반 25분 뛰어봤거든? 입에 단내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목사님은 그 쥐도 많이 났어요. 쥐도 막 미친듯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쥐도 많이 나.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 어두운 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거는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1등 한 사람에 대해서 금수저다 그렇게 한번 평가하고 나면 쉽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수저가 금수저가 그냥 물론 이제 금수저가 금수저로 그냥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근데 또 어떤 경우 피나는 노력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전도서를 보실 때 이제 제가 곧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빨리 제가 끝내려고. 왜냐면 오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2시간 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갇히셨어. 예, 지하철이 멈췄더라고요. 침수가 돼가지고. 그 여러분들 빨리 가세요. 내가 이제 곧 끝내드릴게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은 좀 재밌게 나와도 오늘은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게 되어지는 일, 해야만 하는 일도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허무한 것 가운데 새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 허무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과거, 미래 다 살펴봐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역사 공부를 해야 예언자가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역사를 연구를 해야 미래를 알 수 있어. 과거를 안 믿으면 미래를 몰라요. 똑같아. 똑같아. 이미 전에 있었던 게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안목의 정욕. 우리 유튜브로 막 뭐 보죠. 과거에도 안목의 정욕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신라 시대 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신라가 왜 망했어? 그 귀족층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별의별 놀이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즐거워하는 별의별 음란한 놀이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과거에 어떤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11절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예, 다 전에 있었던 것. 다 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 이미 있었 10절에 이 단어만 우리 같이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있었느니라. 이 단어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냐면 이미 오랜 시간에 이미 그 오랜 시간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었다. 파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파님이란 단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옛 시간이 시간들의 어떤 상황이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 지금 우리 앞에 막 시간이 확 지나가죠. 지나가죠. 이 시간 예전에도 확 그 똑같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오늘의 3초가 어제 1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3초는 어제 1초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이란 틀 안에 진리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오늘이랑 그 시간이란 어떤 것 안에 그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는 그 시간이란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오늘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가난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음녀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좋은 형을 잃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어우,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반드시 어떤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그리고 어떤 일이 여러분들 딱 주어졌을 때, 앞에 딱 주어졌을 때, 그 일 가운데 죄인 있잖아요? 그 죄인의 죄 가운데 너무 동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참견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걸어가는 인생.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느 정도만 참견하죠? 어느 정도만 참견. 그리고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도와줄 만큼 딱 도와주고, 아, 난 갈 길 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지. 내가 그 사람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거는 과거랑 딱 연결되어진 착착착착착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근데 그 진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있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망합니다. 거짓 언론들은 망합니다. 거짓된 정치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그 배임을 볼 것입니다. 화평한 자가 안식을 누릴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 11절까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전도서는 항상 복음서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말미에 나오거든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창조자를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라 이거예요. 그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복음서와 신약에 농축돼 있어요. 복음서와 신약에 농축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른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제가 그냥 착 읊어드릴 테니까 아멘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귀중한 것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찬양, 기도, 산상수, 사랑, 복, 성령, 부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왜 필요해요?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구별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은 전도서의 허무주의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허무주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실, 부활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전도자 되시기를, 전도자라고 한다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뭔가 전파한다라고 한 뜻인 것이에요. 전도자 되어 세상은 허무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끝은 거룩이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때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상급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